이 중고차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많이 없는 차들이 유독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브랜드나 이제 그 일본 브랜드 중 매물대가 많이 없는 매물인데 요즘 역주행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차 매물이 좀 들어왔다라고 하면 바로 판매. 되게 신기한 그런 매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지에도 매물이 딱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안 되겠다. 이것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 나왔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자, 정말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차로 참 유명하죠. 자, 닛산의 알티마 준 신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자, 저희 썸타임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또 이제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차를 좀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매물대가 많지 않은 그런 매물이에요. 딱 단지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최근에 요 차량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딱 한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신형 모델로. 전면부 모습도 준신형인 모델로 준비했고, 연식킬 수도 좋고, 가격까지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AS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저 프로필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자, 최초 등록은 13년도 11월 달에 등록을 하셨고요. 주행거리 참 좋아요. 97,000. 14년형 모델이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서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 알티마. 자, 5세대 모델이고요. 2.5 가솔린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자,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40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알티마.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왼쪽에는 따봉 버튼이 좋아요고요. 오른쪽에는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치킨이 가겠죠? 물론 이벤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전면부 모습 보시면은요.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모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급 매물로 봤을 땐 그랜저하고 동급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랜저를 구매하시는데 요 정도 연식 키로수면요, 제가 봤을 때는 3,40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 동급 대비해서 확실히 좀 저렴하죠. 자, 900만 원대 만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니까 참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차를 많이 문의 주시는 분, 일본차를 왜 그렇게 많이 찾나 이렇게 좀 봤더니 정말 차량이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매물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어왔다 하면 바로 판매. 그래서 수입 브랜드 중에서 매물대가 좀 많지 않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시면, 자, 닛산의 알티마. 외관 색상은 이제 관리하기 좋은 G색상이고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너무 깔끔하죠. 자, LED 헤드램프하고 전방 센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전면부 모습도 이제 준신형 바디로 이제 변경된 모습이기 때문에 차량이 좀 올드한 느낌도 좀 덜하고, 외관 상태 이렇게 보게 되면 휠 타이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한 50% 정도 남아 있네요. 그리고 17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이 외관 색상 너무 좋아요. 예, 네, 이렇게 이 G색상. 요즘 또 저는 이렇게 은색도 예뻐 보이고, 이렇게 G색도 좀 예뻐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수입 세단이 가격이 또 1,000만 원 미만. 자, 900만 원대 또, 편안하게 입문할 수 있는 금액이라 참 금액도 너무 좋고, 연식킬 수도 좋고, 이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 쭉 둘러봤는데, 외관 너무 깨끗하고요. 디자인도 좋아요. 네, 디자인도. 약간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고, 자, 왼쪽에는 알티마, 자, 오른쪽에는 2.5 SL 등급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차량의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 굉장히 넓습니다. 국산차로 비교하시면 그랜저 정도 사이즈 나와요. 그래서 트렁크는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게 이렇게 그 중고차 같은 경우엔 차도 많고 금액도 많고 연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뭐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야, 1,000만 원짜리 승용차 탈 거 없냐 딱 물어봤을 때는 알티마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예, 요거보다 또 저렴한 매물로 받게 되면 또 연식 기수가 너무 오래될 거고. 예, 여러 가지 딱 두루두루 봤을 때 참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도 아마
좋은 주인을 빨리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정말 깨끗합니다. 예, 정말 깨끗하네요. 이렇게 일단 도어 쪽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 버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차량의 시트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예, 도어 스쿠프 쪽에 이렇게 알티마라는 이렇게 레터링도 좀 보실 수가 있고, 자, 핸들 왼쪽에 보시면 열선 핸들, 그리고 트렁크와 이제 VDC 기능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주유구하고 이제 본넷,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는요,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가죽 시트 상태도 지금 보면 너무 좋죠? 예, 가죽 시트 상태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또 대시보드, 이렇게, 좀 잔기 시트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자, 사운드 시스템도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는 이제 비상등하고, 액정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 지원을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컵홀더 보시면 너무 깔끔해요. 거의 신차급 아닐까 정도로 너무 깔끔하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자, 핸들의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이제 볼륨 버튼들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연식키로수 가격 세 가지 다 정말 좋은 모델이고, 동급 국산차로 대비해도요, 확실하게 저렴합니다. 한 3,400만원 정도 저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니산의 알티마 차량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940만원의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